자, 완다어 거상 리메이크 시작해보도록 하죠. 나 아이마스 한번 하고서, 한 번인가 이틀인가 하고서 안 하고 있잖아. 앞으로도 안할것 같아. 아, 네, 안녕하세요. 자, 아무튼 플스2 후반기에 나왔던 명작 게임인데, 이번에 또 그래픽 리메이크 돼가지고 다시 나왔죠. 개인적으로 기대가 아주 많이 됩니다. 글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건. 저도 뭐, 프리스트 버전이나 아니면, 플스3로 나왔던 리마스터 버전은 몇번 해봤었는데, 방송으로. 이게 사실 상당히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심지어 거상이 몇 만이었는지도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자. 해보도록 합시다. 라스트 가디언은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아, 물론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뭔가 컨셉을 반의 반도 못 살린 느낌이었어. 너무 아쉬웠어. 개발은 엄청 오랫동안 했는데, 그렇게 길지도 않고. 아니, 솔직히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아니까. 아무튼 뭐 거의 기억이 안 나요. 모르죠. 어떤 녀석은 기억이 나고 어떤 녀석은 안날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네. 아니, 내가 기억이 안 난다는 건 스토리가 아니라 스토리는 기억나지. 이건 스토리랄 게 거의 없는 게임이야. 이 거상들 위치라든가 공략법이라든가 이런 게 기억이 잘안 난다고. 아, 그럼. 이건 기억난다. 아, 그럼. 주인공이 타고 있는 말 이름이 아그로예요, 아그로. 그래가지고, 잘 들어보면, 어그로라고 하는 것 같아. 아, 그래요? 다행이다, 플스 프로라. 자, 완다와 거상. 자, 뉴 게임으로. 난이도는 난 보통 남자니까. 이코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래픽 좀 리메이크 해줬으면 좋겠어. 이코도 진짜 띵작인데. 물론 난 끝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띵작이지만.
뭐 옛날 게임이니까. 아마 게임 내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여자친구인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잔지 아니면 아내인지 뭐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게임 내에서 따로 이렇다 할 언급이 없습니다. 이게 사실 그 플스2로 나왔던 오리지널 버전은 플스2의 한계를 끌어낸 게임이라 고했지만 플스2로 돌리면 20프레임도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했던 그런 게임이었지. 네, 안녕하세요. 프레임을 많이 희생한 게임이었어요. 퀄리티 때문에. 게임이 진짜 나름 거대 보스전에 엄청난 영감을 줬지. 이후에 나온 게임들의 전체적으로 그래서 내가 라스트 가디언을 진짜 엄청 오랫동안 기대했었는데 겁나 오랫동안 만들어서 나온 게 뭐 못 만든 게임은 아닌데 라스트 가디언이 좀 내 기대에는 좀 못 미쳤달까. 뭔가 보일 뻔 했는데. 야 잠깐만, 주인공이 고의상도가 되니까 겁나 부담스럽다. 야 이 게임 조작감은 제작진이 의도한 바가 있죠. 네. 라스트 가디언도 그렇고 이코도 그렇고. 라오미즘 웜 was Uedula's also view of this Israel. 그 원작도 살짝 한 템포 느려요. 뭐 입력했을 때. Israel was I who Aumiz Kiki You are a lucky car. 이게 거상이 총 몇 마리였는지도 기억이 잘 안 나네. 아우. 아우. 그래, 저게 바로 마법검 빛나리.
무슨 쿠루쿠루요? 그래 나 닝겐이다. 어쩔? 어 그러 보니까 도르민 목소리가 좀 바뀐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뭔가 리메이크 되면서 완다 얼굴이 너무 서양틱해졌다. 진짜. 갑자기 그 서양 청소년기 청소년물 청소년 영화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약간 그런 느낌. 아니요. 원작도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원래도 이랬어요. 원래 이랬는데 그 원작에는 약간 이 도르민 목소리가 약간 더 묵직하고 무거웠던 것 같거든. 내 기억에는 아닐 수도 있어. 저도 한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미니언 언어 그래 옴냥 뿌찌 빼해. 오유 아웃벳 도르민 목소리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아 원작이랑. 유두 유베사나다. 약간 묵직하고 중후한 목소리였던 것 같은데. 네 안녕하세요. 그 의사. 사실 작년쯤엔가 한번 할까 엄청 고민했다가 안 했거든. 완다 과상. 할 거 없을 때. 딱 적절하게 리메이크가 나와주네요. 올라 유두뉴. 아우 주인공이 너무 고의상도가 됐어. 적응이 안 돼. 아 이런. 어디 진짜 그 미국 청소년 영화 주인공처럼 모델링이 바뀌어가지고 적응이 안 된다. 원래 약간 원작은 카툰 스타일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 가보자. 자 X로 점프합니다. 모션은 거의 똑같구만. 자 저기로 가야 된다 이거죠. 이걸로 거상을 찾아가지고 진행을 하는 건데 이거 막 진짜 그 도마뱀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진짜 도마뱀 모아가지고 그 악력 게이지 올리고 막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브로
아브로. 어, 그로. 아브로. 빨리 와. 아브로. 너 타고 가야지. 자, 아그로 앞에서 세모 또는 X를 누르면 탈 수 있습니다. 자, 세모를 누르면 아그로가 빨리 달립니다. 가자, 아그로. 옛날에 아프리카 시절에 부금 틀고 방송할 때는 이거 말 타고 다닐 때 꼭 빠삐농 같은 거나 라젠카 같은 거 틀고 방송을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에 저작권이 강화돼가지고 그런 거 틀고 하다가 개피 보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오, 진짜 환경 그래픽 진짜 좋아졌다. 요즘에는 저작권이 너무 강화돼가지고 안돼 그런거 혼나. 잠깐만요. 어, 내가 듣는 소리가 좀 커가지고. 자, 여기를 아마 타고 올라야 될거예요. 그래, 이게 옛날 게임이라 좀 달랐어. 조종하는 게 키라든가. 맞아 맞아. 이제 살살 기억이 나네. 아, 네, 안녕하세요. 이게 무조건 점프해가지고 R2를 잡고서 다시 X를 눌러가지고 기다렸다가 또 점프를 해서 올라가야 되는, 뭐 아무튼 좀 복잡한, 요즘에는 거의 안 쓰는 조작 방식이라. 자, 동그라미로. 그래, 앞구르기 회피를 할 수 있습니다. 헷갈렸네. 정신없어. 어, 네, 안녕하세요. 제가 편집을 해야 올라가겠죠? 어, 그래, 오랜만이다. 첫 번째 거상. 근데 네 공략법을 내가 또 싹 까먹었구나. 소름 돋는구나. 자, 이게 검하고 화살을 사용을 하는 뭐 그런 게임이었죠. 글쎄요, 그랬던가? 야, 오랜만이다, 야. 어, 근데 얘가 원래 이렇게 등장을 했던가? 약점이, 약점이 아마 뭐야, 고추야? 아니, 아니구나. 이 뒤쪽에. 여기. 여긴데, 여긴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자, 이걸 모아가지고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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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러!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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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해!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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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원작은 아마 피통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보여주네요. 미안. 자, 이 상태에서 올라가서 기다려. 아, 이제 좀 적응이 되는 느낌이야. 아, 세상에. 내가 일단 첫 번째 거상 따위한테 이렇게. 이게 악력 게이지랑 적들 거상 움직임이랑 잘 유기적으로 잘 활용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죠. 내 이런 가짜는 거상 따위한테 끝. 도망쳐! 야이! 와, 이거 계속 조작키가 헷갈려버리네. 와, 세상에 이럴수가. 하기야, 요즘 조작이 솔직히 요즘 게임 스타일은 아니긴 해. 하나하나 다 원래 보통 요즘에는 공격할 때도 막 그 모으는 키 있으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딱 눌렀다가 떼면은 공격을 하는데 이걸 한 번 더 눌러야 되고 막 이래가지고. 아, 네, 아리스트님 안녕하세요. 요즘 게임이랑은 또 틀려. 틀리다 보니까. 아, 왜 이렇게 변명이 많아? 그냥 게임 못한다고 해. 네, 못해요. 네, 뭐 그럴 수 있죠 뭐. 네, 저게 잡은 거예요. 아마 이제 부서질 걸요? 이게 이거 다 하고 나서 터지는 거라. 빠지. 그래, 내가 피규어를 부수러 명절째 찾아온 조카놈이다. 그래서 내가 피규어를 안 사. 아, 물론 난 올 조카도 없지만 아무튼 그래.
간만에 점심에 맘스터치를 먹었더니 간만에 좀 이제 에너지가 또 그 혈관에 지방이 흐르면서 뭐랄까 몸에 힘이 넘치는 느낌이랄까. 진짜 거의 한 2주 3주 동안 치킨을 안 먹었더니 죽는 줄 알았어. 간만에 유사 치킨 한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게임인데 솔직히 첫 번째 거상은 그냥 거저주는 앤데 첫 번째 거상에서 한번 죽다니. 물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편집이 될 거기 때문에 모르시겠지만 한번 죽었어. 키를 잘못 눌러가지고. 그런가요? 알았어. 그런갑지 뭐. 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정확하진 않은데 저도 하도 한지 오래돼가지고.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방송했던 게 한 3-4년 전일 거야. 그래서 진짜 기억이 안 나 잘. 그간에 이 게임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게임을 했잖아. 작년만 해도 페이트 엑스텔라, 푸른 혁명의 발큐리아, 은혼나무, 소드아트 온라인, 소드아트 온라인 엑셀 월드 뭐 이딴 거 했기 때문에 이제 그 PTSD로 기억의 혼선이 올 만해. 테일즈 오브 제스티리아. 그런 게임 했으면 작년에 이제 슬슬 기억의 혼선과 혼란이 올 만합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릴 만하기 때문에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어.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쪽이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게임들을 하고서 내가 이 게임을 기억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저기를 다리 타고 넘어가는 거였던 것 같은데. 원래 이 게임은 갓게임이었어요? 옛날에도. 근데 악으로 조종하는 게 더 거지 같아진 것 같은 건데 기분 탓인가? 그래 이제 그 매장에서 중고로도 안 받아준다는 은혼 난 빨리 팔아서 다행이야. 뭐야 또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야? 저 미친가. 원래 거지 같아도 재밌는 거지 같음과 재미없는 거지 같음이 있는 거야. 젤다는 재미있는 거지 같음이라 괜찮아. 이게 세모 꾹 누르고 타야지 말이 달리는구나. 세상에 왜 이렇게 주저기. 아까 설명이 나왔는데도 새롭지? 미치겠네 이거. 어이 정신 차려. 자 여기 아마 두 번째 거상 있을 거예요.